사는 쿵따리 마을 주민들 및 어르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이 쿵따리의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농업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레저와 힐링, 휴식의 공간이 도시와 외곽에서 점점 농촌까지 확대되고 있죠. 사람들은 이제 텃밭이 아닌 넓고 광활한 들녘에서 삶의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도 바로 여기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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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타일. 이게 뭐야? 무화과? 아니 그러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요? 아이 그럼요. 그 테마파크 내 쿵따리 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새로운 판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일자리가 생기니까 젊은 사람들도 마을로 유입될 겁니다. 아이고, 나는 솔직히 그 설명의 내용대로만 된다면은 100번이라도 찬성해요. 아, 그럼 나는 그렇죠.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은 우리 동춘이도 도시로 안 나가고 취직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농촌 안 떠나가고도 일할 수 있는 건 좋은 거지. 맞아요. 인자 농사도 변할 때가 됐어. 어? 안만. 아니 그냥 어머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개그도 잘하시네. 아이 그 추수할 때네요. 저희 직원들하고 다시 들을 테니까 힘쓸 일은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아유 요새는 기기가 다하니까 힘쓸 일도 별로 없어요. 아유, 어르신들 피곤하실 테니까 저희 금방 가보겠습니다. 좋아 또. 아유 잘 생겼어. 내 스타일. 좋아. 우리 이장님 언제부터 그렇게 개발 찬성파였대요? 누가 보면 밑게임에서 돈 받은 줄 알겠네. 진 선생이 난 뇌물 받는 거 봤어? 누가 봤대요? 받은 줄 오해하겠다는 거지? 진 선생. 아니 그동안 선배랑 내가 마을 일에 얼마나 발벗고 나섰는데 그건 그 세상 다 까먹고 어? 장사치들한테 홀딱 넘어가니까 속상해서 그렇죠. 진짜 실망해요. 누가 넘어갔는디? 에? 아 내가 모르는데 이 난리요. 내가 명색 이장인디 마을에 도움되는 일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덮어놓고 자네랑 한 대표 편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장님까지 또 왜 이러세요? 진 선생, 나 사과드려. 네, 제가 죽을 죄를 지었네요. 참네. 자네도 너무 소원이 많아. 한 대표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도 마을 일이란 게 개인 사정 다 봐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이 저기 아직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밑게임에서 말한 제안들이 실행 가능한지부터 한번 체크해보면 어떠세요? 아, 뭐 처음에야 마을에 좋은 쪽으로 막 밀어주다가 막상 공사 들어가면 말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저 밑게임 제안은 이장님이 외부 전문가들하고 한번 검토해보시죠. 제가 개입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아이고 참.